누가 누드 사진을. 죄송합니다. 너무 많은 살생을 저질렀습니다. 다 모기예요. 피 빨아먹는 모기. 기름 넣으면서 타이어 점검하고요. 마지막으로 에어새는지 소리 들어보고요. 이제 여름이 되면 타이어가 이유 없이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. 하도 뜨거워져 갖고. 에어백은 괜찮은데 달리다가 터지면 난감해요.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. 이 편마모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. 여기 편마모 생겼죠? 이렇게 깎이듯이. 이게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편마모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써 있죠? 플립이라고 써 있죠? 뒤집어서 반대쪽에 달아줍니다. 저희 회사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저희 트레일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이제까지 달리면서 터진 적은 없었어요.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달리면서 터진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 그냥 타이어에 이 쇠심이 나올 때까지 안 갈아줍니다. 그냥 터질 때까지 타라 이거예요. 비료 실으러 온 지 4시간. 비료 싣고 기름 넣고 바로 출발합니다. 저 미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차라. 여기 기름 실으러 오는 거예요. 캘거리나 막 이쪽에서. 지금부터 4시간 30분 5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. 5시간 동안 설 일은 없습니다.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다 갔다 오시고 5시간 동안 직진하겠습니다. 출발! 지금 하이웨이 36에서 570번 탔고요. 이제 그 농장까지 2시간 남았는데 뒤에 다리우스가 저를 벌써 따라잡았습니다. 저는 크루즈 놓고 100 놓고 왔으니까 뭐 쟤는 105로 신나게 계속 밟아요. 하루종일 지금부터 이제 저를 계속 추월하려고 할 겁니다. 오늘 좀 재미 좀 볼까요? 자, 추격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쟤는 절대 저 추월 못합니다. 바로 뒤에 있습니다.
어차피 저희 둘 다 105km까지 밖에 못 달리기 때문에 저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. 추월을 하려면 아까 하이웨이 1번에서 했어야 됩니다. 쟤는 제가 저번에 친절하게 다리에서 살려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악감정이 생겼나봐요. 추월하려 그러면 제가 더 빨리 가면 되는 거고, 저보다 빨리 도착하려고 하면 제가 더 빨리 가면 되는 거고. 저는 원래 일을 이렇게 해요. 원래 1등으로 항상 가 있는데 여유 있을 때는 뭐 1등으로 안 가도 될 때는 뭐 1등 항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저를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저는 더 악착같이 해요. 그리고 엔진이 제가 더 큽니다. 이렇게 오르막에서는 제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. 저도 저 W9 한 두 달 정도 탔었는데 제 거 수리 들어갔을 때 저희 사장님이 저거 저보고 7만 불에 사라 그랬는데 안 사는 이유가 저 토크수가 너무 낮아요. 그리고 언덕에서 막 속 뒤집어집니다. 못 올라가갖고 지금 거리 차이 벌어진 게 언덕에서 지금 저 뒤에 있죠? 어차피 지금 트럭 짐 무게수는 똑같이 실어서 같은 무게라서 어차피 스피드는 다 똑같지만 지금 저 트럭이 제가 지금 이 W9이 제가 타고 있는 W5700보다 토크수가 낮습니다. 그래서 언덕에서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제가 저거 안 산 겁니다. 살 수도 있었는데 좀 트럭이 좀 힘이 약하면 이렇게 63톤 끌기에는 좀 짜증이 나요. 지금 여기 가는 동안 언덕이 몇 개 있는데 쟤는 저를 절대 추월 못합니다. 이래서 트럭 살 때 토크수 높은 걸 사는 거예요. 지금 저 뒤에 보이나요? 지금 1km 이상 뒤에 뒤쳐졌는데 트럭은 마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.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. 바로 뒤에 있어요. 신나게 쫓아왔죠? 지금 가는 팜은 제가 2월에 갔던 팜인데 제가 영상에 올렸던 팜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팜인데 그때는 눈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캐놀라가 지금은 꽃이 졌다가 벌써 이제 그레인 그 나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노란색이 거의 없어졌죠. 5개월 만에 왔네요. 서쪽으로 8마일, 남쪽으로 1.5마일 오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헷갈립니다. 지금 왼쪽에 계속 빈이 계속 있어요.
지금 이게 마일을 쓰다 보니까 킬로미터처럼 딱딱 나눠지지가 않습니다. 이게 요 그리드로드가 마일마다 있다고 쳐도 중간중간 그 널트로드라고 진흙길이 있거든요. 가끔 농부들이 그거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맞길 바라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있는 농장은 제가 3년 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자주 갔던 데인데 지금 회사 옮기고 나서는 간 적이 없어요. 지금 보니까 조기 같긴 한데 틀리면 뭐 다시 또 전화해 보면 되죠. 지금 나달이 다 이제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보리는 추수하는 게 빨라요. 이제 벌써 추수를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. 보리 추수 끝나면 캐놀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하고 렌틸이 제일 먼저겠구나. 렌틸도 벌써 노랗게 다 변했습니다. 이제 오늘 지금 34도인데 요런 날 갑자기 노래져요. 이게 이제 이거 같고. 근데 너무 더우면 또 타 죽습니다. 왼쪽에 있는 요런 빈 같은 거에 일찍 추수해서 놔두고 40도 넘어가면 그 토스티드라고 된 해거든요. 튀겨 그러니까 구워진다고요. 그러면 그 곡식을 그 팔 수가 없습니다. 토스트 된 거는 이게 씨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. 아, 진짜 40도에 예전에 한번 저 삽질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 40도에 그 안에 있는 빈 안에 있는 밀이 그 구워지기 전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보낸다고 갔는데 와 진짜 삽질만 1시간 넘게 하고 저는 그냥 어차피 차에 있었으니까요. 왼쪽에 있는 게 안텔로프 사슴입니다. 엘리베이터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이미 토스티드 됐다고 다시 갖고 가라 그래서 다시 갖고 갔잖아요. 그때는 그 영세회사라 왕복 그 금액도 못 받고 다시 갖다 주고. 아무튼 작은 회사는 좀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. 농장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맞다네요. 왜 안 보이지? 먹을 세팅해 놓은 게. 왼쪽에 있는 게 요 허니비 그 메이커 허니비인데 영세 업체입니다. 저희 동네 남쪽으로 40분 거리에 있어요. 저거 만드는 회사가. 제가 트럭일 시작하기 전에 저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습니다. 저거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여기 맞대면 뭐 세팅도 안 해놨는데
저희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서 차 돌려야 됩니다. 이 넓은 데를 걸어서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. 지금 34도인데 어딨다는 거예요, 이 아저씨는. 이 농장이 너무 넓어도 문제네요, 이거. 저쪽에 빈이 또 있거든요. 저기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반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. 3년 전에 왔을 때는 렌틸만 주구장창 날랐는데 오늘은 캐놀라네요. 아,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. 마다 이런 트레일러랑 트럭이랑 다 있습니다. 대신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연식이 다 오래됐어요. 이건 567이네요. 제가 전에 타던 거. 지금 밖에 35도입니다. 근데 모기 물리기 싫어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있어요, 또. 죄송합니다. 캐놀라 다 싣고 출발합니다. 여기서 로이드민스터까지 400km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7시라 회사 가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그러고 나면 8시 될 것 같아요. 아, 덥다 진짜. 35도네. 저녁 시간이 더 더운 것 같아요. 해줄 때가 다 되면. 내일 로이드민스터까지 1시까지만 가면 됩니다. 오늘 회사에서 저녁 먹고 씻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출발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. 내 아침에 뭐 7시에 출발해도 5시간이면 넉넉히 가니까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회사까지 50km 북쪽으로 올라갑니다. 출발! 와, 방금 차 대는데 모기 봐요. 손님 왔다고 손님 받으래요. 미쳤나봐 이 모기들.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막 나왔나봐 물에서 다. 이래서 저는 창문도 못 엽니다. 잠깐 여기 화장실도 못 가요 밖에. 무서워 무서워 모기. 다 무는 모기입니다. 지금 피 달라고 창문을 두들기고 있어요. 피 한 방울만 줘. 집에서 아이가 굶고 있어요. 피 한 방울만 주세요. 피 한 방울 주면 집에 가서 알 100만 마리 깔 거잖아. 나가면 10초 안에 피 다 빨려서 죽을 것 같아요. 설마 틈새로 들어오진 않겠지? 이런 거 보면 막 소름 끼쳐요. 무서운 건 아닌데 소름 끼쳐.
여기는 사스카치완 맥클린이라는 타운입니다. 지금 코업 카들락에서 기름 넣고 있고요. 저기 이상한 게 있죠? 저게 뭘까요? 누가 누드 사진을. 이거는 예술가가 여성의 몸을 조각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반낙이라는 게임에 쓰는 그 뭐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반낙은 해본 적이 없어서 참고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게 뭐지? 이게 세계 챔피언십 같은 경기가 있어요. 번넉이라고. 이거 맥클린이 가장 유명한 타운입니다. 저렇게 생긴 뭐 말자라고 해야 되나? 뭐 말자까기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. 비석치기? 어렸을 때 많이 하죠. 돌멩이 팡팡한 거 주워갖고. 그런 겁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반낙이라는 게임입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세계 챔피언십도 있는 유명한 경기예요. 다만 한국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을 뿐입니다. 월드 라지스트 번낙. 생기긴 했네요.